현대인들이 바쁘다 하지만 드라마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분, 바로 짧은 드라마를 만드는 분인데요. 자, 이동욱 차장, 어떤 네. 일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예, 요즘 72초 드라마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장르, 그러니까 뭐 30대 직장인들의 애환, 그리고 뭐 뉴스, 예능, 공포물, 영역이나 장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아주 짧게, 1분 안팎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같은 72초 TV가 작년 5월에 등장한 이후에 큰 인기를 계속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죠. 직접 한번 볼까요? 실제로요. 72초라는 회사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72초는 아직 좀 더 긴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압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같은 존댓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들 종업원은 일제히 서울의 한 학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예, 여기는 업소용 존댓말을 가르치시는 학원이시고요. 타겟에다가 사용만 붙이면 돼. 무슨 시럽이 들어가? 바닐라 시럽이세요. 학원 수업을 병행하면서까지 존댓말을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소용 존댓말을 안 쓰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메리카노입니다. 어? 다시 줘봐.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대접받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2초 데스크 이사부입니다. 자, 이동영 차장, 지금 이제 본 72초 드라마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으시고요.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웃어넘기는데 커피가 나오셨다. 잔돈은 150원이세요. 아니,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잔돈과 커피에게 존댓말을 하면 도대체 이게 사람의 언어인지 어떤 물질의 언어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사회적인 현상을 아주 날카롭고도 예리하게 분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저런 72초 TV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꼬집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TV 드라마 보면 간접 광고라는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PPL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접 광고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이 짧은 2, 3분짜리 드라마가 꼬집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것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고의 간접 광고 전문가 PPL 킴입니다. 핸드폰 좀 줘봐. 핸드폰을 왜요? 방 좀 알아보려고. 광고할 땐 방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머리부터 좀 어떻게 해봐요. PPL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스러움이죠. 누가 대체 우리 애를 이런 거야. 괜찮아. 이만하길 다행이지. 만약 그 차가 속도를 안 줄였더라면. 그런 거야. 그 차가 바로 이 차니? 맞아. 이 차의 치기 정말 행운인 거죠, 정말. 그래. 이 차가 정말 좋은 차다. 간접 광고, 이른바 PPL 때문에 요즘 드라마 보시기 많이 불편하셨죠? 간접 광고계의 큰손 PPL 킴이 체포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매트리스. 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접 광고를 이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짧은 순간에 시청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비어지는 것 같은데요. 복잡다양한 현상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전달을 하니까 길게 군더더기 이런 걸 빼고 내가 필요한 내용, 그리고 들어야 하는 내용만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태를 반영한 그런 하나의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발상이 새로웠습니다. 72초짜리, 뭐 2분짜리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실제 제작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브레프라는 한 3, 4분 정도 시트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채널 안 돌리게 하려고 시트콤이에요. 1분 내외의 길이를 이제 가리키는 숫자 중에서 가장 안심심하고 입에 잘 붙는 숫자가 72여서 그렇게 붙였는데 시간은 그냥 짧다는 거에 상징적으로 72초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맞추려고 노력을 막 심하게 하진 않고 있어요. 짧게 압축을 하면서 생겨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도 재미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과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것 같고요. 자,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겁니다.
이제 핸드폰 들고 모바일 폰 들고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긴 거 보기 어렵다는 설명 때문인데요. 어쨌건 드라마도 짧아지는 그 세태 저희가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